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물론 우리가 2장 8절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을, 복음의 핵심을 잘 나타내 놓은 말이지만, 그 목적은 이제 10절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왜 살리셨는가, 그 얘기는... 죽었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죽었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그 이야기가 그 앞에 말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니, 옛날 세대의 어머니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 빨리 죽어야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뭐, 저희 어머니에게도 들은 적이 있고, 저희 할머니에게도 들은 적이 있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약간 아, 그 말에 현혹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그 말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 아, 빨리 죽어야지. 네. 제 친구 목사님도, 어, 몇년 전쯤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 한 후반쯤, 중반 후반쯤 되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 어느 날 진지하게 저보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렇게 오래 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잠깐 서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무섭게 걷기 시작하면서 오래 살 생각은 없지만 네. 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 잘 하려고 그런 거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잠깐 제가 아 그렇구나 그럼 예, 뭐, 요즘 한국말로 극단적 선택. 자살이라는 말이 왜 싫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극단적 선택. 그게 선택일까요? 그건 병이죠. 병이죠. 자기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가 관리할 자신이 없어지는 것.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캠핑을 하고 이제 바다에서 그 보트를 즐기고 수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파도가 치고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멀리 쓸려갔는데. 자기는 이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트로 배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소설에서 예감이 올때 "아 죽음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분이 건강한 분이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배로 가까이만 가자" 그러다가는 그 생각도 잊어버리고 수영만 하자, 수영만 하자. 배가 멀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래서 그쪽 방향을 가지고 계속 가기만. 그런데 배하고 일정한 거리가 계속 유지되면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점점 힘은 빠지고, 그러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정직한 생각이라고 어, 여겨집니다. 어, 내가 살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내가 노력해야 될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뭔가 절망감이 오기 때문에 뭔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내가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지금은 좋지 않아. 오히려 내가 이걸 포기하는 게더 좋아. 그런 극단적인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네.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이렇게 정신을 잃었는데, 그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건져가지고 해안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아마 천사가 아니었을까? 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상하게, 아무도 그 사람을 자기들 건져. 어서 이렇게 인계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근데그 순간에 아, 내가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살아야 되느냐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의 경계선에 있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사실은요.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느냐, 죽느냐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예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아, 빨리 죽어야지 하는 얘기는 그냥 다른, 다른 마음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정말 내 생명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유지하지 않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야 하느냐? 그 질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단연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비웃는다면, 에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래,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렇게 좋은 것 찾고, 에이, 그렇게 몸을 사리고 어, 그렇게 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비난이에요. 그건 비웃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잘 살려고, 너 혼자만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란. 네? 전쟁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한 생명, 그 가운데 있는 한 생명은요, 정말 모든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느낌을 가져보셨습니까?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이제 의료진이 가서 또그 이머전 시팀이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죠. 뭘 조사를 할까요? 영화나 모든 것을 보면 뭐예요? 눈꺼풀부터 까보죠. 눈꺼풀부터. 왜냐하면 물론 이제 호흡을 이렇게 대보기도 하지만 눈꺼풀을 까보고 이 뭐예요? 그핀 조명, 펜라이트로다가 눈을 이렇게 딱 보면 동공이 움직이지 않고 빛을 갖다가 되는데도 동공이 움직이지 않고 동공이 풀어져 있다면 죽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동공이 움직이지 않고 빛에 반응하지 않는지, 그리고 풀어져 있는지 그걸 보고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전 의사가 아니니까 그 외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 동공이 풀어져 있고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뭐예요? 빛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어제도 이 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한 시간에 3만 6천 개 이상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2억 개 이상의 생명의 조합이 이루어져 있는 그 눈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의 80%를 배울 수 있는 그 눈이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죠. 물론, 보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 눈의 기능을 대신한 다른 감각과 기능들이 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눈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요. 예 빛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강물처럼 그렇게 쏟아내고 계시는데 제가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그물 안에다가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스피커를 연결시키니까 물 안에 고기들이 내는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예, 얼마나 시끄러운지, 마치 막 사거리에서 자동차들이 모여서 막 빵빵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고 한번 굉장히 예, 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주파수가 달라서일 뿐이지 바닷속이 엄청나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우리가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면 예, 고기들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식인 상어 영화 같은 걸 보면 예그 사람이 물론 피 냄새를 맡기도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물고리가 약간 움직이는 걸 그걸 파동을 듣고 예. 상어들이 촥 달려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예, 분명히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것. 바닷속에서도 물길 안에 있으니까 늘 정막하고 고요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러시아와 같은 엄청난 소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토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복음은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근본적인 응급처치예요. 우리의 생명을 당장, 마치, 이거 뭐라 그래요? 전기 자극을 주는 거. 에?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불쿡, 불쿡.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우리들의 생명을 자극을 줘서 깨어나게 만드는 그게 복음인데,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한국이 마약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죠. 학생들도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연예인들은 이제 마약에 천병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헤비메탈, 락가수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마약의 힘, 뭔가 그것의 힘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알수 있는 거죠. 약간의 광기에 취하 진다면 그렇게 할수 없는 아마도 오페라나 이런 직업 가수들 중에도 글쎄요, 없을까요? 상당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과중한 업무를 해야 되는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이 각성제 그리고 이 환각제 혹은 마약계. 유혹은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운동선수들의 도핑, 유혹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가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컨트롤에서 나타나지 않는 마약이 발견됐다면 아마 운동선수들에게 아마도 열하와 같은 지지를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들은 자기 힘을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결국은 가는 곳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고 그리고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그리고 가장 가지지 못한 자에게 최대의 몫을 허용해주는 인간과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결국은 마약 주사기를 나눠주고 그리고 누구든지 편안하게 자기가 안락사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성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뭔가를 따라야 되는데 뭐를 따르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계몽의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세계 대전도 지나고 우리가 이제 각성하고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는 서로 서로 좋은 나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어린 양과, 아, 독사굴에 손을 놓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을 만들 거야. 창과 칼을 녹여가지고 낫과 보습을 만들 거야. 성경의 이야기를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게 되지 않죠. 예. 왜냐면 하 우리 안에, 예. 다른 다른 유혹이 다른 영이 공중권세 잡은자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피조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거스리고 땅으로 쫓겨난 대적자 그그 그 사단이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하기 위해서 우리를 눈을 가리우고 결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의 운명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하, 세상이 합리적이고 뿌린대로 거두고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그런 삶으로 가겠구나.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네.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요즘은 왜 이렇게 아무 데서나 총기를 난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 어. 우리들의 세상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 우리가 만든다. 아니야, 니들 그렇게 할수 없어. 그래서 갔다가 막 지르는 거예요. 갔다가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가 안전하죠? 어디가 안전해요? 예. LA 저쪽 어쪽, 헐리우드 어느 저쪽, 샌프란시스코 어느 저쪽, 그런 쪽에 있다는 부유한 동네? 거기에는 어떻게 진입하죠, 여러분? 그것은 어딘가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예. 분당 너머 어디? 시큐리티를 3중, 4중, 5중, 6중으로 쳐놓은 곳? 예. 그곳에 가면 안전할까요? 거기 가면 사설병원이 있나요? 요즘 병원이 줄어들고 의사가 줄어들고, 그리고 의료 혜택이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한때는 의료의 천국이었던 적 있죠, 서독 시절에.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한 달씩 여양 끊어줘서 쿠어 해주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남쪽 좋은 곳에 가가지고 한 달씩 여양을 하기도 하고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아 이제 여기는. 여기도 이제는 살 때가 못 되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처한 운명이죠. 예.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만 특화된, 독점된 안전과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 예. 다시 새로운 중동전쟁이 우리들의 모든 유럽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거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소한 충돌이 일어나면 왜 우리의 유류값과 가스값 그리고 모든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 어느 한쪽에서 바이러스 관리를 잘못함으로 온 세계가 팬데미에 쌓일 거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을까요? 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세계의 평화를 지탱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인들은 이제 마약에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유니세프 광고하고요 네. 여러분이 낸 1달러, 10달러가 이 세상의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미래를 담보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마약에 의존하는 거예요 아, 제가 안성기가 마약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뭘까요? 결국은요. 네. 어떻게 하면 안락사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들의 모든 전제는 뭐냐면 한 가지만 눈을 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요거 하나만 눈을 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의 인격화된 죄가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 예,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정의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패턴이 정의를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방정이, 방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교회가 그 방정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미화시켜서 성적인 자유, 그 다음에 젠더 선택의 자유, 그리고 그게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들수 있으면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막, 막 역겨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역겨워서요. 네? 역겨워서. 그 근데 세상에서는 미화해요. 그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순회보를 이루는 아주 아름다운 알프스 동화를 그리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극한의 갈등, 혐오감,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아주 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예, 그런 방정이, 그리고 결국은요, 그걸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독적 선택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중독적 선택이요. 그래서 중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독이. 예. 한국에서 과거에 한 스무 살 어근에만 우리 마시고 죽자. 예, 그때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와 연령과 모든 걸 가리지 않고 중독의 유혹이 언제나 언제나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풍조라는 그냥 이 세상이 저절로 그렇게 된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인격화된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화된 죄가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비치지 못하게, 그리고 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닫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공이 그냥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박해 놓은 공중 권세 자본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화된 죄입니다. 세 번째 인격화된 죄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전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심판을 부르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미셸린 식당, 좋은 음식은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를 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 뭐, 술이, 예. 와인 한 잔이 좋으냐, 나쁘냐,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붉은 눈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키고, 그리고 자기를 파멸하는 예, 거기에다가, 육시, 예, 정욕이 거기에 개입되는 거예요. 예, 그건 더 이상 예, 아름다운 예, 미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쾌락, 성적인 쾌락이 도를 넘어 버립니다. 어디까지가 성적인 쾌락이에요, 여러분? 예.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이제 몇 살이 성년 기준이에요? 16시 18이에요? 예? 부모 허락 없이 가서 친구와 잘수 있는 게몇 살이에요? 어른이 돼서 모르나요? 누가 알아요? 16시에 18이에요. 아마도 16? 그죠? 잘 모르나요? 예.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적인 도구, 성인 용품을 사용해서 어, 자기들의 성적인 즐거움을 어, 만끽할 수 있는 거 거기까지 허용되, 허용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왜안 되죠? 그 다음에는요. 예, 파트너 바꿔치기는 왜안 되죠? 예. 그리고 동성은 왜안 되죠? 왜 짐승과는 왜안 되죠? 왜왜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법을 만들었나요?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을 법이 없어요. 예. 법에 글자 몇 자만 바꾸면 이제는 다 허용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지금의 경향으로 본다면 다 허용되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장치만 있다면, 네. 안전장치만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럴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좀 지나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주 지나치지 않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 안에 있으니까 애써 애써 그것을 외면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뭐 시험을 당해도 그래도 아, 요즘 힘들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안에 있으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김나지움 졸업 여행 때 바르셀로나 갔는데. 어, 가서 애들 나쁜 짓안 하듯? 그랬더니, 무슨 나쁜 짓? 어, 술이라든지. 애들 개입박하고 다 그렇지. 뭘 기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멀쩡한 얼굴로, 건전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뭐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켜줄 거라고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버립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원하는 대로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끝없이 가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게 동물농장이라면 다 좋아요. 그냥 예? 사자가 사슴 잡아먹고 그리고 그 사자도 고풀소에게 받쳐가지고 그냥 비명행사 할 수도 있는 동물농장이라면 괜찮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살려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려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응급조치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 안에 남겨두셨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 그 여지를, 마귀도 그것은 어떻게 못하는, 그것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자식에게는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 성선설 근본적으로 선하구나, 아니죠. 타락했죠. 하나님과 반역하면서 어떻게 착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왜 자식에게는 잘해요? 그게 마귀도 손못 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왜?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조차도 못 들으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기관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748년.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가 아버지도 뱃사람, 그리고 아버지한테 늘 욕을 먹으면서 자랐고 얻어맞으면서 자랐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노예선에 가서 일하게 되죠. 그래서 노예선에서 그 아프리카 천만의 노예를 가져다 노예 무역을 하는데 앞장섰던 앞장서기는요 그 중에 하나의 부품에 불과했죠. 그전 뉴턴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그그 그 사건이요 그런데 예.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는 어, 그 시에리 라리온에서 어, 노예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도 노예들처럼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예.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사악한 삶을 계속했어요. 네. 전에 아프리카에서도 그 고기잡이를 하고 그래서 이 어업으로 지금은 이제 사벌을 하는 그 성도님을 만났죠. 그분이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굉장히 신실하게 정말 충성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젊은 시절에 고기잡이 어선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얘기 잠깐 해줘요. 어, 폭풍우가 올때 고기가 잘 잡힌대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 태풍이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까지 그 물을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인지. 그래가지고 태풍이 이렇게 오면요. 배가 계속 가면서 이제 에, 덮치기 전에 빨리 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흑산도 이런 데로 가면 고기 잡은 배들이 그 섬에 들어오면 요그섬 전체가 다유흥가래입니다다 유흥가예요. 그섬 전체가 다 기생집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3일, 일주일 정말 질펀하게 거기서 논다는 거죠. 그, 그런 것들은 다 허용된 거예요. 그들은 허용됐다고 생각해요. 그중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 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 생명을 내놓고 하는 뱃사람의 삶에는 그런 것이 다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런 그, 그런 그 자극과 중독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존 뉴턴은 어떻게 그 노예들을 그렇게 죽게 다 내버려두고 그런데 그가 1748년 3월 21일 그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자기의 사악한 삶을 버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36시간 이상 폭풍과 지속되고 태풍이 지속되면서 이 모든 것이 가서 부서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가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자기에게 명령합니다. 가가지고 저기 가서 칼을 가져와. 그래서 자기 그 자리를 확 비키니까 그 자리, 노를 젓는 자리에 대신 들어간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파도에 날려가면서 즉사를 하는 모습을 자기가 뒤를 돌아보면서 보는 거죠. 아,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였구나. 그러면서 그가 어디서도 배웠는지 알 수도 없는 이야기를 그가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건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오마이갓, oh no. 네. OMG 같은 말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부처님인지 보살님인지 모르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한 이야기였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마지막 말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영,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중에 예수 믿고 교회 다녔어. 나는 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아니라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무슬림 가운데 자랐다면 나는 무슬림 교도였고 아니면 뭐뭐 뭐 지하드 쪽에 있을 수도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배부른 사치스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개입해 오시고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려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함께, 세 번이나. 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또한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와 묶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하늘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공간적으로 모르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 세계의 그 커튼이 열릴 때, 벗겨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런 영적 세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한 것은요. 저의 지금의 그이 아이덴티티, 저의 아이디, 저의 그뇌 속에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가지고 갈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고등학교에 있다가 대학교만 가도 많은 게 달라져요. 대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봐가지고 어, 엄마, 너 뒤에서 졸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랬던 거 아니야? 나한테 공부 나보다 못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딱 얘가 표정이 다르죠. 무슨 얘기하는 거니? <laughs> 나 변했다. 어?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변했어요. 전혀 다른 전혀 다른 모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애착, 그 집착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큰 일정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애착하던 것에서 내가 갑자기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 예, 그러나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죽음도 그렇게 이기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을 의지할 거 있으면 하세요. 다른 거 의지할 거 있으면 하세요. 네? 부적을 몇개 붙여 보시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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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g-t, f-r-g-t. o 예, 우리 단어 그렇게 외웠어요. Forget, forget, FRGT, FRGT,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그렇게 외웠더니 잊어버리더라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참기름하고 김밥하고 싸운 거 아세요? <웃음> <웃음> 상관도 없는데. 참기름이 고소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참기름도 말려, 결국은 네, 잡혀 들어갔대요. 왜냐면 김밥이 맥에 말려가지고, 예.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여러분. <laughs>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기적입니다. 은혜의 기적. 하나님의 큰 사랑. 예, 우리의 작은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음식 사랑.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죠? 예. 네가 라면을 좋아하는가? 나도 라면을 좋아한다. 조용필 버전입니다. 에... 스파게티를 좋아하나? 나도 스파게티를 좋아한다. 예, 음식 사랑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죠. 여러분은 스포츠를 좋아합니까? 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어, 오케이 그것도 뭐 잘못됐나요? 어, 잘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작은 사랑들이에요. 작은 사랑들. 예, 언덕 위의 하얀 집을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행지 가면은 마그네틱을 사려합니까? 어, 제 안에 마그네틱 사랑. 우리 자매님들은 다 마그네틱을 사랑하죠. 갔다 온 것을 뭐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작은 마스코트가 주는 그 기억과 그 즐거움이 좋은 거잖아요. 그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다 작은 사랑들입니다. 아이들이 돌아서는 모습에서, 어, 보여주는 그 귀여움, 순진함, 그것을 머릿속에, 눈썹에 넣고 싶어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이것은 다 작은 사랑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교회 오니까 뭔가 이상한 사람이 꼭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랑을 단지 큰 사랑으로 바꾸신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작은 사랑들이 그러나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작은 사랑들이 마귀의 유혹 앞에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다시 붙드시는 것입니다. 긍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그큰 사랑. 우리 찬송가가 얘기하고 있는 그큰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존 뉴턴이. 그, 아마도 일찍 어릴 때 돌아가셨던 어머니의 기도에서 배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존 뉴턴이 그간악한 짓을 하던 영적으로 죽어서 성령의 빛을 비춰도 눈동자 동공이 움직이지 않았던 그 뉴턴이 어떻게,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를 강권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묶이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하는 순간에 아마도 여러분의 진심이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그 순간에 주님은 거기에다가 반응해서 딱 묶어버리실 거예요. 예. 코가 꿰는 거예요, 여러분. 빼박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묶이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는 것만 있다면 우리 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혹이 있겠지만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을 큰 사랑에 묶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영적인 동공이 풀어있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작동시킴으로써 내가 주님의 말씀에 동공이 풀어져 가지고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을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기를. 교회 생활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예. 많은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요. 교회 생활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러면 나중에는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너 교회만 안 다녔으면 좋은 사람이었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말처럼 틀린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세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교회를 버렸습니다 그 말도 잘못된 말이죠 그렇죠? 내가 섬기는 작은 섬김들, 그것은 내게 갈등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교육자들이 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 얘기만 할거 아니에요? 네. 나는 여기에서 좋은 경험을 한게 없어요. 그렇게만 할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그 과분한 허위에 의해서 자격도 조건도 그리고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바꾸시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크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네, 내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강도 건너고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서겠습니다. 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